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신평동의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 먼저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구미아시에서 차량으로 3분 내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건물로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이고요. 인근으로 금호 테크노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안쪽에는 IT 의료융합기술센터, 공간동과 영무동이 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지원센터 건물과 구미 통합관리센터, 구미 기업연구관, 금호공대 교육관, 구미대 교육관, 경운대 교육관, 평생교육원이 들어와 있으며 구미경찰서 신청사 그리고 금호공업고등학교가 오늘 건물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서쪽으로는 구미종합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타지역에서 구미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북서쪽 도보 2분 거리에는 강신 프로그레스 581세대 아파트가 2022년 12월 준공 예정 중에 있고요. 그 옆으로는 또 LG전자기숙사 아파트가 여러 동 있으며 오늘 건물 바로 옆에는 무궁화아파트 강산타운, 영무예담, 미림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또 노유자 시설이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육 및 복지 시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건물은 상가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늘어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세대와 상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 한 가구는 풀문으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15만 원 임대되어 있고요. 한 가구는 미돈 흑돼지 고깃집으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15만 원 임대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LG 하층업체가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고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40만 원 임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층에는 쇼핑몰 업체가 계약이 되어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4만 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건물은 전체 상가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는 건물 월세 안에 부가세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물 바로 앞에 지금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구미대로 왕복 6차선 도로가 되겠고요. 이 길을 따라 차량으로 약 3분에서 5분 정도 가시면 구미 IC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곳에 오늘 건물 자리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변 바로 앞에 보시면 롯데리아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올 만큼 오늘 건물 상권도 굉장히 우수한 곳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약 50m 정도 더 가시면 왼쪽에 상가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3층 상가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중앙선이 있는 10m 통과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대형 상가 건물이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데요. 노유자 시설, 이제 복지 시설과 교육 시설이 들어오는 대형 상가 건물이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건물이 들어오는 바로 옆에 보시면은 현재 공터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내 건물 좌측과 우측 쪽에도 공터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많은 상가 건물이 빼곡하게 이제 들어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대형 건물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강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2022년 12월의 목표로 지금 한창 완공 중에 있고요. 581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바로 앞에는 또 LG전자 기숙사 아파트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만큼 오늘 건물 상가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현무암과 통유리를 사용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2층과 3층에는 전체 통유리를 사용해서 시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으로 이동해보면 측면 쪽에도 3분의 1 정도는 통유리를 사용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3분의 2 정도는 칼라스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집 바로 우측에도 보시는 것처럼 펜스를 사용해서 곧 여기에도 상가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고요. 왼쪽 편에도 상가 건물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건물 주변은 향후에 상권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까지 되어 있고 공구상에는 세대지만은 앞에 10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까지 하시면은 전체 5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1층 상가에는 미돈에서 제주 흑돼지 전문점이 들어와 있고 왼쪽에는 풀문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1층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풀문에서 또 사용 가능한 연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남녀 화장실이 각각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 왼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 계단실 공간이 있고요. 왼쪽에는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3층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 그룹 제품 13인승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3층에 올라왔습니다. 3층 올라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인데 여기에 화장실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층에는 지금 현재 인테리어가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층에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요. 쇼핑몰에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은 곧 입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1, 2, 3층 다 만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는 창호를 두 개를 빼두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세 개, 그리고 북쪽이죠. 북쪽에는 우측에는 폴딩 도어를 사용을 했고요. 왼쪽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시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쇼핑몰 업체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업체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폴딩 문을 열고 나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에는 테라스로 또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변으로 삥 둘러보시면 수많은 아파트들과 그리고 대형 관공서라든지 상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향후에는 또 시세 차익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상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 높이가 층층마다 굉장히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계단실 벽면 쪽에는 미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지금 현재 한창 영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LG 하층 업체가 이제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층도 마찬가지로 보신 것처럼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하고 가구 구성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64제곱미터, 구단위로 110평, 건물 연면적 593.68제곱미터, 구단위로 179.58평, 사용승인 2021년 1월 18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3억 5천, 융자 7억, 보증금 5천만 원, 인수금액 6억, 월 수입 474만 원에 은행이자 262만 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12만 원 나오는 상가 건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